안녕하세요. 포빗의 루카입니다. 포빗 뉴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ATM 관련 데이터 추적 사이트 코인 ATM 레이더가 현재 전 세계에 38,291개의 가상자산 ATM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 들어 약 4,400개의 가상자산 ATM이 추가 배치되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도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리서치 앤 마켓의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가상자산 ATM 시장은 2027년까지 약 4억 7,2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가상자산 ATM 시장 규모는 약 4,640만 달러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59%로 추정된다고 전했는데요. 주요 요인으로 개발도상국 내 송금 및 자금 이용량 증가, 통화 규제 불확실성, 전 세계 가상자산 ATM 설치 대수 증가 등이 꼽힌다고 설명하며 가상자산 ATM의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2대 은행인 미쓰이 스미모토 은행이 NFT 및 웹 3.0 부문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SMBC는 토크나 솔루션과 상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기업 해시포트와 협력하며 해시포트의 웹 3.0 기술 솔루션과 SMBC의 글로벌 입지 및 사업 전문성을 활용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토큰 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사, 연구, 실증 실험을 추진할 토큰 사업 연구소도 출범하며 많은 NFT 시장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생태계 조성과 일본 웹 3.0 발전을 앞당길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SMBC는 NFT 발행 등 토큰 사업을 고려하는 고객에도 사업화 방안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자국 내 토큰 사업 확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미국 법인 FTX US는 FTX 스톡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FTX US는 주식 거래 기능을 출시할 계획으로 수백여 개 미 상장 기업 주식 및 ETF 거래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또한 지난 6월 FTX US는 자사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중개 서비스를 플랫폼에 제공하기 위해 주식 청산 회사인 엠베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했습니다. 이어 브렛 해리슨 FTX US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이용자들은 웹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주식 ETF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회사가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주문 흐름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로빈후드와 같은 지불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온라인이나 FTX US 프로 모바일 앱을 통해 수백 개의 주식과 상장 지수 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코빗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